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2020년 신축년에 좀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띠는 무슨 띠가 있을까? 새로운 사람과 인연이 될 수 있는 띠. 물론 이제 제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을 전제로 뽑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인은 안 나올 거야. 두고두고 하지 마세요. 자, 23살 김효생 되는 토끼띠 여러분들. 그리고 27살 을해생 돼지띠가 되시는 이분들은 아주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수예요. 결혼을 할 운명의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1살 되는 신미생 양띠들. 38살은 갑자생이에요. 쥐띠분들, 이분들 또한 좋은 연애들 할 수 있는 이제 천상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는 분이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잘 둘러보셔야 돼요. 이왕이면 마음고생 안 하는 게 최고. 그리고 이제 40대 들은 분들은 44세 들어오는 무호생 여러분들, 그리고 47세 되시는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요 47세 여러분들은요, 대운도 들어오고 문서운도 들어오고 성주운도 들어오고 연인도 들어오고 대박띠가 요 47세 을묘생이에요. 신축년에 강력 추천하는 띠가 이 을묘생 띠들. 인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말씀을 덧붙여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52세 되는 경술생, 57세 되는 을사생 뱀띠예요. 62세 되는 경자생 쥐띠예요. 그리고 66세 되시는 병신생 잔나비띠. 이런 분들은 어디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해니까 한 해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나이를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네. 이분들이 만약에 네. 그런 좀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만남의 장소는 어디일 것 같아요? 만남의 장소? 누구 소개보다는 어우러지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또 돼지띠를 뽑았어요. 돼지띠는 그러면은 어떤 장소에서? 이런 분들은 27살 의뢰생 돼지띠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일하는 주위에서 만나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분들 굉장히 동서남북으로 바쁜 시기가 옵니다. 이분들은 27이 되면서 내 운도 성주운도 들어오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필의 운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서 일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31살 양띠 되시는 분들, 올해는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무방한 띠입니다. 이제 계획을 잡아서 여러 사람한테 인사를 해두고 인사를 받아도 좋은 띠예요. 선생님 뽑아주실 때 원수인 띠도 뽑아주셨나요? 66세 되는 요거는 재혼하는 분들인데요. 물론 가정을 튼튼하게 지금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걔 중에는 좀 파란만장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여생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왔어요. 쥐띠분들은 또 어떤 쥐띠분들 하나같이 신축년에 좋은 운기로 시작을 하죠. 양력 아니고 음력이에요. 쥐띠들 시작하자 하는 가운데 지금 뭐 26 되는 쥐띠, 뭐 요런 쥐띠들 아직 외롭거든. 외롭고 짱 못 만난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제 살포시 여친도 만나고 생활이 좀 달라지고 요런 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자신의 상대가 누군지 알고 싶거나 내가 진짜 연애운이나 결혼운이 있는지 알고 꼭 오세요. 제가 한 가지 고민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매일 상담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깔깔깔깔 대고 웃으면서 선생님 뭐 하세요? 이러고 전화하는 게 너무 행복해. 꼭 전화하세요.